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트위터 연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드를 보기 전에 예. 일단 좀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 네. 먼저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예. 아까 OS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 받았는데요. 예. OS 라이브러리를 써도 되지만 예. 사실 그것도 좀 힘듭니다. 좀 귀찮은 부분이 있고 예. 트위터 나름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예. 그걸 한번더 싸준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요. 그게 훨씬 더 예. 편해지는군요. 그렇죠. 예. 그걸 우리는 사용할 거고요. 예. 이 주소에서, 제일 아래에 있는 예. 주소에서 라이브러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트위터 등록을 해야겠죠. 우리 어플리케이션을. 예. 네, 이 주소에서 한번 실제로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대로 이 페이지로 가시면 되고요. 예. 가시면, 지금 제가 로그인이 되어 있습니다만, 로그인이 안 되어 있으면 이제 로그인 하시고, 나서 여기에 이제 필요한 정보들을 적어주시면 돼요. 예. 예를 들어서 오픈 튜토리얼스라고 하겠습니다. 예, 오픈 튜토리얼 라고 하죠. 웹사이트는 이 웹사이트의 주소를 적으시면 됩니다. 럼프HP 주소를 쓸게요. 그 다음에 콜백 URL. 콜백 URL이 뭐냐면 아까 그림에서 유저한테 로그인을 한 다음에 다시 우리 사이트로 돌아와야 되죠. 그 주소를 미리 알려달라는 겁니다. 예, 그 주소를 알려주는 건데, 그 주소 우리 뭐라고 할까요? 그냥 트위터 액세스 토큰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저 access underbar token.php는 아직 구현하지 않은 파일이지만, 네, 미래에 이렇게 예, 구현하겠다. 미래에 저렇게 구현하겠다라고 표시를 네. 해주면 되고, URL은 우리랑 똑같이 쓰시면 안 되고, 네. 본인에게 맞는 그렇죠. URL로 작성을 주소나 하셔야 이런 된다는 것들 거죠. 다 맞는 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약관 읽어보시고 예. 의뢰하시고요. 일단 캡처까지 좀 어려운 게 나왔네요. 점. 아, 네. 이렇게 지금 만들어졌는데요. 세팅을 한번 확인할 게 있습니다. 예, 끝난 게 아니고요. 세팅 탭으로 가셔서요. 요 아래 보시면 어플리케이션 타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액세스 종류가 있는데, 권한이군요. 예, 이 권한이 기본적으로는 리드올리, 읽을 수만 있게 되어 있어요. 예. 사용자의 트윗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읽을 수만 있게 되어 있는데, 보통은 쓰기까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읽기만 하면 상관이 없고요. 저희는 쓰기까지 할 거니까 읽기와 쓰기로 하겠습니다. 제일 아래 있는 거는 DM까지 보내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저장을 하면요. 네,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면 다시 대시보드 디테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오면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요 컨슈머 키와 컨슈머 시크릿 요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원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우리 컨슈머의 신원이죠. 이게 컨슈머 신원인데 이것은 노출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있으면 우리의 행세를 할수 있는 거예요. 변조될 수 있군요. 네, 비밀번호 같은 거니까요. 예. 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 자, 이제 뭐 설명을 드리자면요. 그 라이브러리에 대한 설명이 네. 들어가겠네요. 자, 저희가 라이브러리 다운받은 게두 개가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두 개를 받았는데요. 제일 처음 받은 게 os.php고요. 그 다음에 지금 조금 전에 막 받은 게 twitter.os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이두 개를 같은 폴더에 꼭 위치해 주시고요. 그 os.php 우리 저번 동영상에서 설명했던 내용이고, 네. 그리고 요거는 이번 오 네. 예, os.php요. 요거는 os.net에서 네. 제공하는 네. PHP 라이브러리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거를 반드시 다운로드 받으셔야지만 트위터 os.php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단독으로는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됩니다. 그 twitter.os라는 파일을 보면요. 일단은 twitter.os라는 클래스가 하나 있고요. 안에 이제 뭐 메서드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우리 필요한 것만 보고 가겠습니다. 필요한 거. 일단 컨스트럭터가 있고요. 컨스트럭터가 받아들이는 파라미터가 네 가지가 있는데요. 컨슈머 키와 컨슈머 시크릿은 우리 신원이죠. 아까 받은 우리 신원입니다. 이거. 이 컨슈머 키와 컨슈머 시크릿은 어느 상황이든지 이제 제공이 되는 거고요.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한, 트위터에서 그렇습니다.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한 그 그렇죠. 키 거죠. 킨 거죠. OAuth 토큰과 OAuth 토큰 시크릿이라고 하는 거는
리퀘스트 토큰일 수도 있고 액세스 토큰일 수도 있습니다. 대명사 같은 거군요. 네, 상황에 따라서 받아들입니다. 예. 예. 그래서 토큰이 없을 때는 이 두 개만 들어가는 거죠. 컨슈머케어, 예. 컨슈머 시크릿만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럼 결국에는 그 이 생성자 컨스트럭터에다가 어떤 인자를 주냐에 따라서 현재의 상태가 결정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 토큰을 받아들이는 게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인증 URL을 받아오는 게 있고요. 예. 네, 마지막으로 액세스 토큰을 받아오는 게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인증이 끝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순차적으로 예. 이렇게 불러내면 끝나는 건데 예. 일단은 리퀘스트 토큰과 액세스 토큰 과정 일단 페이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나눠서 리퀘스트 토큰부터 볼게요. 예, 리퀘스트 토큰은 거기 아까 그 그림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네, 그림에서요. 예. 여기서 여기 이 부분이죠.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예. 요, 리다이렉트 하는 부분까지 예. 예, 토큰을 받아오고 리다이렉트 주소를 받아서 리다이렉트 해주는 것까지가 예. 일단 처음에 리퀘스트 토큰이라는 파일에서 예. 처리할 부분인데요. 예. 일단 소스를 복사를 해서요.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에디터에 붙이겠습니다. 저희 이름을 트위터 리퀘스트 토큰.php라고 했어요. 예. 네. 받아온 소스를 붙이고요. 예. 네. 예, 이렇게 하면은 일단 리퀘스트 토큰이 되는데요. 예. 일단 설정 확인해 주실 거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 받아뒀던 라이브러리의 주소. 제일 처음에 제일 위에 제가 이제 인클로드를 해 놨는데요. 예. 우리는 이제 립스라는 폴더 안에 넣었으니까 예. 립스 안에 있는 twitter.php 예. 이렇게 해뒀습니다. 예. 네, 이렇게 해뒀고요. 그 다음에 컨슈머 키, 컨슈머 시크릿, 우리 받아둔 우리 신원 있죠? 예. 네, 우리 신원 넣어야 됩니다. 컨슈머 키 복사해서요. 네.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지우고 그대로. 그대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컨슈머 시크릿 받아서요. 그 아래 컨슈머 시크릿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지우시고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면 여기 이제 라이브러리 로드하고 변수 설정하는 부분이 끝났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브젝트 생성을 해야겠죠. 예. 네, 제일 처음에 우리는 아직 아무런 토큰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컨슈머 키와 컨슈머 시크릿으로 오브젝트를 생성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제일 처음 과정, 자, 리퀘스트 토큰 받아야죠. 예. 리퀘스트 토큰을 받는 아까 오브젝트에서 get request token 라고 예. 하면 됩니다. 예. 이 안에 있는 인자는요, 아까 리다이렉트 받을 URL인데요. 예. 이게 URL이 다른 경우에는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예.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아까 등록할 때 넣었던 주소로 받을 경우에는 굳이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 뭐 빈칸으로 해서요, 이제 받겠습니다. 간략하게. 예. 네. 저기 들어가는 건 사실 아까 콜백 지정했던 그렇죠. 그 URL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여기서 예. 지정한 콜백 URL이죠. 예. 예. 이 부분을 네. 지정하는 건데 지금은 트위터에다가 직접 기술을 해놨기 때문에 네. 저기는 공백으로 놔둬도 상관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리퀘스트 토큰을 알아서 라이브러리가 받아와요. 네, 받아서 리퀘스트 토큰이라는 변수의 어레이 형태로 저장을 해줍니다. 예. 그래서 그 일단은 제대로 받아왔는지 확인해야겠죠. 예. 커넥션의 HTTP 코드라는 멤버를 읽으면 예. 그 멤버 안에 가장 최근에 그 호출을 했던 것의 코드가 나오는데요. 200코드 성공이죠. 200코드가 예. 나왔을 때 성공하고 예.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이제 에러 메시지를 보리는 예. 형태가 됩니다. 예. 그래서 200코드가 나왔을 때 아까 받은 리퀘스트 토큰 자, 어레이라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예.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OAuth 토큰과 OAuth 토큰 시크릿이라는 두 개의 멤버를 가진 어레이가 예.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두 개를 지금 보면 세션에 넣어놨는데요. 예. 이 토큰, 이 리퀘스트 토큰은 이 다음에 액세스 토큰 받을 때도 사용을 할 거예요. 예. 다른 파일에서 사용을 할 거니까 예. 이건 어쨌든지 저장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일 간단하게 세션에 저장을 했고요. 세션에 저장하고 그 다음 이 페이지에 또 쓸 거니까 토큰이란 변수에도 리퀘스트 토큰을 저장을 했습니다. 예. 네. 세션에 넣은 다음에 인증 URL을 받아야 되는데요. 예. 인증 URL이라는 건 로그인 날 URL이죠. 사용자가. 예, 예. 그 URL을 getAuthorized URL이라는 메서드를 사용하고 안에 토큰, 아까 받아준 토큰을 넣으면 예. URL을 반환을 해줍니다. 예. 그러면 URL 받았으니까 이제 URL 받았으면
URL을 이제 리다이렉트 시켜야겠죠? 예. 예, 이 과정입니다. 이제 아, 예. 예, 헤더를 이용해서 예. 리다이렉트를 시키죠. 예. 이렇게 되면 일단은 리퀘스트 토큰 받는 과정이 모두 종료가 됩니다. 예. 네, 실제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요 실행을 해보면요. 아직 우리 그 액세스 토큰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지만 어쨌거나 리다이렉트까지는 예. 잘 될 거거든요. 그럼 그 그림으로 보면 네. 여기에 있는 그 이 부분에서 네. 지금 사용자가 여기쯤에 있다고 하면 네. 여기 사용자가 있다면 사용자가 난 이 애플리케이션 이 서드 파티와 트위터를 연동하겠어 네. 한 버튼을 클릭하면 네.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요 파일을 액세스하는 것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지금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네, 중간에 토큰을 받고 이런 과정이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군요. 네, 중간에 그럼 그거는 지금 아까 그 그림상에서는 방금 네. 했던 행위는 어떤 거죠? 갔다 와서 요까지 간 겁니다. 예, 토큰을 받고 우리 쪽으로 와서 토큰을 전달해주고 그리고 사용자에게 인증을 요청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사용자가 지금 이런 화면이 나오는 건 이미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그인이 안 되어 있으면 로그인 페이지가 예. 나오겠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오픈 튜토리얼이라고 알려주고 예. 우리가 요청한 권한들을 알려주고 예. 사인인 하겠느냐, 캔슬하겠느냐 물어보죠. 예. 사인인 하겠다라고 하면 액세스 토큰 페이지로 가죠. 아까 예. 우리가 지정한 페이지로 보내줬습니다. 예. 보내줬는데 우리 아직 그 페이지 안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네. 404 에러가 나고 있군요. 에러가 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남았습니다. 마지막이 예. 이제 액세스 토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자, 파일을 하나 새로 만들고요. 예. 파일 이름은 아까 우리가 결정했죠, 이미. 예. 트위터 액세스 토큰.php라고 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 파일 이름 그대로 아까 우리 등록한 파일 그대로 쓰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생활 코딩 홈페이지에 있는 예제를 그대로 복사해 왔습니다. 예. 자, 예. 확인하실 거. 예. 요 라이브러리 아까 마찬가지로 확인하고요. 예. 그다음에 컨슈머 키와 컨슈머 시크릿 아까 썼던 거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예. 다를 게 없으니까요. 예. 네. 그렇게 하고 자, 인스턴스를 만들죠. 인스턴스를 예. 만드는데 이번에는 토큰을 받아 왔기 때문에 예. 예, 아까 리퀘스트 토큰을 받아왔었죠. 예. 그 리퀘스트 토큰 세션에 넣어준 예. 리퀘스트 토큰을 넣어서 예. 이제 그 오브젝트 생성을 했습니다. 예. 세션에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 세션 변수를 호출했을 때 예. 이전 페이지에서 저장해놓은 OAuth 토큰, 예, 리퀘스트 토큰이죠. 예, 예. OAuth 시크릿 저 변수를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액세스 토큰 이제 받는 건데요. 액세스 토큰은 get access token 이라는 메서드를 사용하고요. 네. 그리고 아까 들어올 때 아까 404가 떴습니다만은 네. 이 보면은 OAuth verifier라는 게 있어요. 아. 예, 요거를 토큰을 직접 주면 예, 요 브라우저로 날아다니는 건 위험하기 때문에 네. 토큰을 바로 안 주고 verifier라는 스트링을 주고요. 그 스트링을 여기다가 저희가 넣어서 get access token이라고 호출하면 알아서 토큰을 받아서 그 액세스 토큰이라는 어레이로 반환을 해줍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모든 게 끝난 거예요. 예. 끝난 건데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예. 네. 자, 아까 페이지 처음부터 다시 가겠습니다. 네. 여기서 자 리퀘스트 토큰 가죠. 예. 누르고 그럼 트위터로 갔다가 예. 그래서 사용자 OK 사인인 합니다. 그럼 돌아오면 네 지금 이렇게 받아왔죠. 예. 보면은 이제 OAuth 토큰과 그다음에 OAuth 토큰 시크릿 예. 그리고 유저 아이디 스크린 네임까지 받아왔습니다. 아, 예. 네 예. 일단 중요한 건 이 액세스 토큰을 받아왔다. 그리고 이 액세스 토큰을 이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게 될 때는요 예. 받아온 이 토큰들을 세션이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시게 되겠죠. 그래야 나중에 또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러면 나중에 그 사용자가 그 트위터나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쓰거나 어떤 네. 데이터를 읽어올 때마다 저장되어 있는 액세스 토큰을 트위터 쪽으로 전송을 해주면 트위터가 그거에 해당되는 오퍼레이션을 실행해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